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집이 5호선 강동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군포를 가려면 아마 8시쯤에 출발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대면으로 한다면. 근데 어쩌면 이 줌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세상을 여는 거죠. 이렇게 그전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만나는 걸 상상을 못했잖아요.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는 뭐 잘 해주셨고, 근데 제가 요 특별히 두 아이의 아빠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큰 애나 작은 애나 애당초 갔던 대학의 전공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시겠죠? 애당초 큰 애는 생명공학과, 생물학과를, 지금 생명공학과라는데 생물학과를 갔었거든요. 그러더니 군대 가기 직전에 아빠 저 이거 작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전혀 다른 분야, 컴퓨터학과를 전과했고 지금은 프로그래머로서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 프로그래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애는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러더니 애가 오늘 이야기에 우리 딸이 많이 등장합니다. 까칠하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딸을 보고서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심리학, 그 3학년 되면서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더니 지금은 상담교사가 되겠다. 자기가 사춘기 때 너무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내가 좀 공감해 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자랑할 일도 아니고, 다만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아이에게 그 미래를 정해주려고 애쓰지 마셔라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소개를 드린 거예요. 뭐 전혀 다른 분야로 갔잖아요. 경영학도 이렇게. 그러니까 느긋하게 바라보시고, 오로지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끝까지 믿어주자, 뭐 이런 진부한 얘기지. 그렇지만 거기에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까칠한 우리 딸하고 우리 애들하고 지내면서, 또 35년 동안 지내면서 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첫 글자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칭야공운 시작. 칭야공운. 예, 칭야공. 이게 소리내어 하면 이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리내어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시작. 칭야공운. 이 네 가지 기술을 익히시면 인생이 만점, 진짜. 예,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감동받은 거는 학부모님 이 사전 설문에서 여기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이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에 놀랐어요. 네 분이 답을 주셨거든요. 저는 재능이 있다, 목표의식과 자신감과 오랜 탐색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근데 네 분이 답을 안 하셨어요. 모두 여덟 분인데 네 분이 참가하셨고 네 분이 답을 안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영상을, 요거는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해서 나간 자녀의 강점 찾기 영상입니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끄떡끄떡. 소리. 그래? 오케이. 네, 소리가 좀 작게 녹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영상이 25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뭐 잘하는 게 뭐지? 이렇게 좀 물음표, 세모일 때 요 영상 보시면 누구든 모든 아이들에게 어떤 강점들이 있다는 내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자녀의 학습 스타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교직 35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이의 학습 스타일을 부모나 교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읽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이의 학습 능력이 엄청난 변화를 하더라는 거죠. 여기 어머니도 여기 그림 하나 보세요. 여기 이게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얘는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볼펜도 들질 않는 애예요. 그런데 아이에게 그 만화 그리는 재능이 있다는 걸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얘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연습장 속에 만화가 기가 막히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아무개야, 너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혹시 만화를 표현해 줄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그려왔습니다. 15개를. 이 지붕, ROOF. 여기서, 루프. 근데 하도 잘 그려서 제가 화이트로 지우고, 밑줄을 긋고, 텐트 밑줄 긋고, 드랍 떨어뜨리다, 여기 밑줄 긋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그냥 중학교 2학년 아시죠? 북한군이 왜 남침을 못해? 이 중2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학교 2학년 아이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했느냐? 제가 깨달은 거죠. 아, 애가 무기력한 게 아니라 누가 무기력한 거였어요? 아, 제 수업이 무기력했던 것이죠. 그 애들이 이런 재주들이 다 있어요. 어머니들, 근데 이거를,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 보세요. 이것도. 네, 이게 이 아이가 얘도 역시 수업 시간에 그냥 멍 때리고 뭐눈 뜨고 자는 그런 아이였는데, 애한테 영어 수행 평가로 이제 몸으로 아까 그 여학생 그 만화 그리던 학생으로부터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제 인생의 반전인데, 아니 무기력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양성이 있고 재주가 있는 걸 알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재주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이 아이한테, 얘는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자지만 그래도 관찰했어요. 그럼 너는 뭐에 관심이 있니? 운동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생 중에 최대간 애를 얘 멘토로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윗몸 일으키기를 최대에서 만점을 맞으려면 1분에 70개가량을 해야 된대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 해보셨겠지만 30초에 30개 하는 거하고 1분에 70개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나중에 이제 한 4, 50개 돼봐 배가 끊어져요. 그런데 그 형이, 제가 이제 멘토를 소개해줬더니 그 형이요, 만점 맞으려면 하루에 300개 정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제가 지금 300개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왜? 네. 네, 요 영상 꼭
우리 애는 도대체 뭘 잘하지? 하실 때 어머니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래요. 여기 어머니들께서 설문하시기는 어디 잡음이 들린다. 네, 여기 시각학습자, 시각신체학습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아이들을 위한 공부 방법 여기 소개된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갑니다. 자, 네 가지 어머니들께서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래요? 칭으로 시작됩니다. 칭. 칭으로 시작된 네 가지, 아, 칭부터 네 가지 어머니들께서 꼭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해야 되는 네 가지 기술. 칭, 야, 네 글자. 네. 칭야공운, 칭야공운. 왜? 칭야공운입니다. 자, 칭은 뭐? 칭찬. 야는 야단 잘 치기. 부모께서의 훈육을 제대로 하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공감해 주는 기술, 운. 부모님이 운동하는 거, 이네 가지 기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역시 영상이 있는데, 자, 칭찬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사춘기에 어머니들 사춘기에 부모가 아이의 이것을 키워줘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뭘까요? 응? 키워줘야 되는 거. 점수? 키? 뭘까요? 제가 힌트. 어떻게 맞추셨어? 응? 이게 자존감이라는 건데, 자존심하고는 달라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적절한 50, 100점 만점에 50이 적절합니다. 음소거를 어디서 어떻게 하지? 네, 이따가 저녁 때 들으실 분들이 계셔서 잡음이 생기면 좀 그래서 자존감인데 네. 네,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건 알지만 자존감을 키우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칭찬이에요. 그런데 실은 어머니들께서 아 그거 몰라요? 칭찬할 게 없잖아요. 어머니들께서 그러신단 말이야. 근데 제가 그 비밀을 발견했어요. 어머니들이 왜 칭찬할 게 없다고 하느냐 하면 칭찬의 기준을 잘못 잡으신다는 거예요. 칭찬의 기준. 칭찬의 기준을 어디로 잡아? 엄마 친구 아들 또는 엄마 친구 딸 혹은 좀 가정 내에서도 위험한 게 형제 자매 간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들이 무심결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가 언니가 돼가지고 이말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네가 형이 돼가지고 이런 말 하셔요? 안 하셔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이게 비교의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오로지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 아이의 과거에다 두셔라. 아이의 과거, 내 아이의 과거. 큰 아이는 큰 아이, 작은 아이면 작은 아이. 그 아이, 큰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큰 아이의 과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칭찬해 주셔라. 또 작은 애도 작은 아이의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했어. 그러면 그 변화한 것을 칭찬해 주셔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맨날 늦게 일어나. 사춘기 애들 참 많죠? 오죽하면 제가 음소거 됐다. 음소거를 하니까 조용해지네요. 네, 여기에
사춘기 애들이 잠을 많이 자는데 전 하도 우리 애가 잠을 사춘기 때 많이 자서 이런 무기를 썼어요. 깨울 때. 뽀로로 마이크인데 깨우기 힘들어가지고 애 자는 애 귀에다 이렇게 댔어. 근데 오늘 우리가 늦게 일어난다고 타박은 해도 평소보다 어제보다 애가 5분 일찍 일어났을 때 이때를 놓치면 애는 맨날 엄마한테 혼난 혼만 나고 사는 거예요. 엄마 간이 이게 5분 어제보다 5분 일찍 일어났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죠. 한번 해보실까요? 어제보다 시작. 어제보다 5분 일찍 일어났네. 요게 칭찬이에요. 그냥 사실만 적시하는 거예요, 사실만. 근데 여기다 5분이나 일찍 일어났네. 훌륭해. 이런 얘기, 평가하는 말은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칭찬의 기술 5가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집사람한테 구사리 많이 들었어요. 아, 여보, 양말 좀, 이렇게 바로 해서 그냥 뒤집어서 놓지 말고. 집사람한테 꾸지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어떠시냐? 양말을 뒤집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해서 세탁기에 넣었다. 이것도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또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번에 기말고사 보잖아요. 기말고사 볼때이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시냐면 중간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1점이라도 올랐다 그러면 칭찬해 주시고, 요건 제가 저의 팁입니다. 저는 이제 애들 중학교 때이 중간고사를 기준 지난번 시험보다 1점 오르면 점당 얼마씩 용돈을 줬어요. 점당. 그러니까 이 1점 오르면 점당 얼마 줄 것인가는 애하고 이제 교섭을 했고요. 그래서 가령 지난번 70점인데 출발 기준을 어디다 둬라? 아이의 과거에다 둬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어머니들께서 제가 가만히 보면 80점 되면 못 사준다, 90점 되면 못 사준다 이러시거든. 그러니까 애 입장에선 긴장이 돼요. 아, 저걸 내가 달성을 못하면 상을 못 받네, 휴대폰을 못 받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지난번 중간고사에 네가 60점이었잖니? 이번에 올라가면 1점당 엄마가 특별 용돈. 특별 용돈입니다. 이건 과외. 그렇게 주시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특별 용돈 버는 맛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봐왔어요. 근데, 아, 그러면 그게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냐? 고등학교 되니까 돈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지든지 체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얘는 수업 시간마다 잠을 자요. 고등학교쯤 되면요, 그냥 아침부터 그냥 자는 애들이 다 생겨요. 근데 얘가 아침부터 조회 시간에 들어가도 자고 있고, 그다 슬그머니 한 허리 아픔은 이또 슬그머니 또 땡땡이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6월달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애가 볼펜을 들고 이렇게 차는 거예요. 뭐라? 저도 모르게, 얘들아, 야, 아무개 좀 봐라. 맨날 자는데 오늘 볼펜 들고 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뭐야? 제가 왜 볼펜을 들고 자는 거야? 그럼 막 애들이 정말 상상한가 안 가시겠지만 책상을 두드리며 웃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내가 깼다. 그랬더니, 야,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애한테 그랬겠죠.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얘가 앉아서 우리 반 애들 얼굴을 하나하나 1번부터 끝번까지 뜯어봐요, 얼굴을.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 저는 눈치 딱 챘어. 걔는
그날 우리 반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아, 내 주변에 이런 애들이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가 딱 본인하고 부모님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그 당시에 휴대폰 문자비 한 달에 15만 원씩 들었어요. 이런 우울한 애들 도와주려면 소통을 해야지.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게 바로 이거. 우리 모모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모가 2학년 되고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자네요. 아무개의 변화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요렇게. 물론 사전에 부모님과 애는 자고 있었어도 어른들은 서로 짜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한편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낸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셨죠. 부모님께서. 그리고서 애가 기가 막힌 변화가 생깁니다. 얘가 39명 중에 38등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말고사에 17등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공부에 애가 맛이 들린 거예요. 처음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수학 때문에, 수학은 또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어서 재수를 1년 해서 컴퓨터공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석박사 과정, 컴퓨터공학 석박사 통합 과정이 있어요. 고2 때 꼴찌인데, 39명 중 38등인데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칭찬의 기준은 뭐다? 아이의 과거다. 어제까지 얘가 자고 있었는데 오늘 잠을 안 잤다는 사실이 얘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거죠. 그걸 저도 봐주고 부모님도 또 맞장구 쳐주고 그러니까 애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 예, 이 아이의 부모님하고는 뭐 지금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영상 속에 소개된 글이니까 요 넘어가겠습니다. 칭찬의 5대 원칙인데요. 진정한 것을 칭찬하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1번. 칭찬하라. 2번. 구체적으로 칭찬하. 3번 바로바로 칭찬하. 4번 5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구체적으로라는 건 뭐냐면 팩트를 얘기해라.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이 아이가 볼펜을 들고 잤습니다.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수행 평가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딱딱 집어라. 공감하시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바로바로 씻기 전에 야단도 칭찬도 씻기 전에 순수하게 딴말 이걸 요걸 가지고 복선을 가지고 얘기하면 나중에 엄마가 실망하죠? 다섯 번째 중요한 거야. 큰 아이와 작은 아이를 비교하지 마시고 큰아이에게 감사하는 말을 큰아이 듣는 데만 하시고 작은아이의 칭찬, 작은아이에게 감사하는 말도 역시 작은아이에게만 하시고 자, 키보다 몸무게보다 내신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자존감이다. 자존감. 그런데 이거 훈련이 필요한데요. 자, 칭찬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기술이 뭐라고 했어요? 야단인데 야단 제가 야단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공람과 운동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네 분이 답을 이렇게 자녀의 잘못된 운동을 받아들이게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오 대단한 카리스마. 질문하고 이유를 들은 후 잔소리해요. 말 전에는
전에는 소리 지르거나 비난했었는데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 적이 있고 상담을 통해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바꿨는지 아이 말부터 들어주고 아유 공부를 엄청 하시는 분이네요. 이게 그런데 제가 여기 야단치는 기술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야단치는 기술이에요. 혼내는 기술, 화내는 기술. 자, 시.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네. 불안하죠. 예, 불안하고.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러네요. 왜냐면 전. 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이러네요. 왜냐면 전. 예. 네. 아, 미안합니다. 마이크를 꺼놨어. 아버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예, 이렇게. 어떠세요? 자유. 근데, 실제로 집사람이 어머니한테 평생 딱한번 화를 내는 걸 봤어요. 어떻게 화를 냈냐? 어머님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되면 싸움이 돼버리죠? 어머니하고. 이거 너무 많이 컸다. 한번 해보자는 얘기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나이 드실수록 매운 걸못 드시는데 그 김치 타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야, 김치가 왜 이렇게 맵냐?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거든요. 왜 이렇게 맵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김치가 맵지. 근데 하도 어머니께서 타박을 하시니까 집사람이 시장에 다니다 보니까 백김치가 있는 거예요. 백김치를 사다가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왜 김치가 이렇게 하얗니? 이러시는 거야. 참. 아,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이 그날 아침에 아,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왜냐면 제가 이 김치 사라고 시장을 세 군데나 들렀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셔. 저는 옆에서 갑자기 급 긴장. 갑분싸라고 아시나요?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졌어. 그런데 어머니께서 눈동자가 잠시 커지더니 그냥 식사를 하시더라고. 왜? 시어머니를 공격하진 않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공격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이렇다는 걸 표현한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날 위기를 넘겼습니다. 중요하죠? 화내는 기술. 자, 연습을 해보실게요. 어머니, 네가 뭐하니? 그래도 실감나는 건 어머니가 제일 그렇죠?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연습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뭐하네요? 왜냐하면 참, 네. 집사람이 저한테 잘 쓰는 게 당혹스럽다 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좀 당혹스럽네. 그러면 제가 꼼짝을 깨갱 이렇게 됩니다. 한번 잘 써보세요. 그게 바로 제대로 화내는 법입니다. 네. 아이들한테도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야단을 생중계해. 화나는 걸 생중계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 네가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선생님 마음이 좀 답답하고 우울해진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화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애들이, 그럼 애들도 기분 안 나빠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화내는 기술입니다. 어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칭찬의 기술, 그리고 야단치는 기술을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숙제를, 네 가지, 침략공 온네 가지를 오늘 이제 공부하실 텐데, 두 가지를 공부했고, 네 가지를 공부하신 다음에 제가 인생이 바뀌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침략공을 한 거를 발을 정자로 써. 이렇게. 기록을 해. 수첩에다가. 뭐, 노트북 펜이 있으면 펜으로 몇 월, 며칠. 이렇게 발을 정자로 표시해. 칭찬 몇 번, 야단 몇 번, 공감 몇 번, 운동 몇 번. 이걸 해가지고. 20번을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20번. 누구든지. 애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화날 수 있죠. 남편에게도 칭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안 하던 설거지를 해줬어. 이럴 때 놓치지 마셔라. 그때 꼭 발로 해서, 그리고 그냥 저도 옛날에 설거지 안 한다고 많이 혼났는데, 집사람이 어느 날그 설거지 했다고 엉덩이를 툭 치더라고. 고마워. 이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분 안 나쁘더라고. 네, 괜찮았어요. 그렇게 남편에게도. 그래서 침략공을 20번 이렇게 하셔서, 그 20번에 도달하시면 인생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우리 딸이 지금 27살인데, 지난번 생일 때 생일 잔치라도 집에 왔어요. 지금 분가에서 사니까 집에 왔는데, 뭐 무슨 얘기 끝에 우리 딸이 이럽니다. 아유, 아빠는 파일럿이야, 파일럿. 뭔 소리냐, 그게?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뭐뭐 하지 않아? 그랬습니다. 자, 우리 딸이 뭐라고, 27살짜리가 우리 제 딸에게 아빠는 파일럿이야. 왜? 아빠는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뭐뭐 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뭘까요? 정답 맞추시면 쉬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말로 해주셔도 되고, 채팅창에다 해주셔도. 초성 퀴즈로 할까요? 이럴 땐. 초성 퀴즈. 아빠는 무슨 말만 하면 뭐뭐뭐 한칸 띄고. 아, 좀 더? 네?
오케이. 맞았어요. 네. 아니, 27살짜리 지금 임용고시 교사 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27살짜리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아빠는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파일럿이야. 이렇게. 근데 그게 얼마나 이그말 듣고 정말 그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과 관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네, 그 40, 이게 비대면 수업이 그 대면 수업보다 훨씬 긴장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딴짓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어머니들도 그렇고. 그래서 15분간 쉬시고 충분히 쉬세요. 또 집안일 뭐볼거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보자. 10시 몇 분이냐? 예, 15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면, 우리 엄마는 파일럿이야. 이런 말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쉬셨다가 다시 뵙겠습니다.